보쌈과 두부가 살아있네요. 그래서 하나도 느끼하지도 않고 두부가 오히려 고소하니까 전체적으로 맛있네요. 최고. 라멘이 젊은 사람들 입맛에도 맞나 봐요. 저 혹시 사장님 되세요? 네, 맞습니다. 여기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얼마나 벌어요? 하루에 한 700만 원 정도는 벌어옵니다. 어머나. 뭐 1년을 치면 한 23억 정도 되겠죠. 두부로 1년에 23억을 벌어들인다는 주인장. 그의 대박 메뉴는 보쌈과 두부를 함께 먹는 건강 보쌈. 이때 보쌈에 무엇인가를 듬뿍 얹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자. 보쌈에 원래 이런 마늘이 없는데 마늘이 이렇게 다진 마늘이 있어갖고 같이 찌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아 더. 원래 마늘이 조금 맵지 않습니까? 근데 매울 수도 있는데 매운 맛보다는 좀 달짝지근한 맛이 많아서 보쌈하고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유. 마늘 냄새가 별로 많이 안 나고요. 그리고 고기랑 또 김치도 워낙 맛있으니까 같이 먹으니까 정말 마늘이 많다는 것 같아요. 할 거예요, 그죠? 마늘 냄새 안 나니까. 마늘이 맵지 않다? 맵지 않은 마늘 소스의 비결을 알아보기 위해 다짜고짜 주방으로 갔다. 주방 한쪽에선 음식 준비가 한창인데 열심히 썰고 반찬을 담고 까고 깐다. 어? 키위를 깐다고? 아니, 그분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늘 소스 만들고 있습니다. 아, 마늘 소스요? 네. 마늘 소스에 키위가 들어가요? 과일을 넣어가지고 이리 하면은 맛도 좋고 그래서 키위를 넣습니다. 따로 갈아놓은 키위와 마늘, 그 외 몇 가지 재료들을 조합해 만든 대박 맛집만의 특별한 마늘 소스라는데 자칫 느끼할 수 있는 보쌈의 맛을 깔끔하게 잡아준단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보쌈에 푹 빠진 손님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먹는 데만 열중하고 있는데 젓가락이 달라요. 한 조각도 놓칠 수 없다는 기세. 확보. 아, 입에 넣으면 절로 미소 짓게 하는 보쌈의 매력은 무엇일까? 와, 다 같이 드시기만 하세요, 다. 보쌈만 먹었으면 느끼할 건데 마늘 소스 때문에 느끼한 맛도 잡아주고 콩도 담백하니 맛의 조화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맛있어. 소스가 중요하군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돼지고기, 두부, 마늘 소스의 환상 조합이 대박 맛집의 비법. 깻잎에 따끈한 고기 얹고 두부, 보쌈김치 넣어 푸짐하게 한 입 싸서. 아, 근데 쌈도 상추 하나가 아니에요, 보니까. 입안 가득 넣으면 안 먹은 사람 모르죠. 맛도 끝내줍니다. 먹어봐야 맛을 알지. 정신없이 바빴던 하루가 지나가고 다음 날 아침부터 연이어 들어서는 차량들로 인해 주차장엔 벌써부터 빈틈이 없다. 아침부터 와. 우와. 너무 출근하시는 분들 같아요, 저기. 바비안 역시 손님들로 가득하다. 12시가 되기도 전인데 기다리는 손님들이 꽤 많다. 점심시간에 보통 많이 안 기다렸거든요. 오늘은 좀 안 기다릴 줄 알고 좀 빨리 왔는데도 오늘도 기다리게 되네요. 빈자리 하나 없이 빼곡히 들어찬 손님들. 단체회실? 설마 나부터 보쌈을 즐기러 온 걸까? 저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른 아침부터 대박집에 손님이 몰려들게 하는 메뉴는 달걀톡! 순두부찌개. 부드러운 순두부에 얼큰한 국물, 속을 달래는 달걀까지. 일단 비주얼은 합격이다. 점심 메뉴가 있어요. 집에서 한 맛, 예, 그런 거 조미료 맛 별로 안 나고, 예,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우리 어릴 때부터 두부만 그 맛이거든요. 예. 어릴 때부터 두부. 이 순두부는 이 집에서 직접 내려서 직접 하니까 뭐 믿을 만한 거 보여주잖아요, 저기서.
통요리로 안이 보이는 주방에서 뭔가를 하려는 주인장.